네, 끝났어요? 거기 장철아 위원장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? 유채영 씨요? 예, 알겠습니다. 어머, 어서 오세요. 채영 씨 있습니까? 예, 채영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저기 오네요. 채영아, 차 실장님 오셨어. 장철원 위원장 말로는 방송사 사장단하고 미팅 있으셨다면서요? 아니요. 그거 장철원 위원장이 날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없는 말을 한 겁니다. 네? 저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장철원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가깝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. 차 실장님이 각하의 친인척들 비리를 캐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. 작정하고 차 실장님을 음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. 태양 영화사로 가. 네, 알겠습니다. 영국영은 안 계십니다. 급히 만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해서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.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. 무슨 소리야 그게? 장철환 위원장이 사장님을 잡아갔습니다. 뭐? 이유가 뭔 것 같아? 장 위원장이 명국영을 잡아간 이유 말이야. 조 사장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말해. 그게 명국영이 관리하던 장철환 비자금 때문이지.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증거자료 때문에 그런 거 맞지? 예. 그 증거자료 장철환한테 뺏긴 거야? 그건 아닙니다. 그럼 어딨어? 빨리 말해! 사장님께서 강기태 사장한테 넘겼습니다.